연예인 권지안으로 활동 중이시지만 굉장히 그 직업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연극 배우, 연극 무대 서셨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이기동 체육관이라고. 아, 예, 맞아요. 네. 김수로 씨랑. 예. 네. 그리고 화가시기도 하고 이제는 네? 책도 내셨으니까 작가시고 또 뭐 강의도 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시간이 네. 남아요. 아 그래요? 아, 뭐 엄청나도 아니고 굉장히 열심히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냥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되게 힘든 시간들을 겪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하루의 소중함이라는 걸 너무 그러니까 절실하게 느껴서 분명히 나이가 먹으면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이나 체력이나 분명히 한계가 올 때가 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가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다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정신이 없다. 또 왜 이렇게 뭐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도전하고 또한 이게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또 그런 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영향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장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는데 그거를 제가 생각한 끝에 내린 게 내가 희망을 계속 갖고 열심히 도전하면서 하는 게 많은 분들한테 희망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람들은 뭐 한 가지만 집중하라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거는 다 도전을 하고 싶어요. 사실 어느 순간에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네. 공백기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희들은 왜 솔비가 잘 안 보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왜 그 공백기가 있었던 이유는 뭐였죠? 제가 좀 쉬고 싶었어요. 너무 많이 지쳐 있었고, 그러니까 뭐 누구나 오는 슬럼프에 저도 왔던 것 같고, 네. 그리고 한 번쯤은 한 계단 더 성장하기 위해서 왔던 과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성장통이 되게 아프게 왔었고, 그리고 많은 그 이슈들, 그러니까 루머들도 네. 저를 되게 좀 그 여자로서는 솔직히 되게 치명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좀 세상에 대한 원망도 했었고 제가 되게 긍정적으로 살고 있거든요. 네. 긍정적인 게 정말 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갖고 내가 살아가려면 긍정적이어야 돼요. 부정적인 순간부터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앞으로 보더라도 네. 아, 나 이제 어떡하지? 아, 나 진짜 이렇게 되면은 못해요 절대. 근데 맞아요. 앞으로 딱 봤는데도 에이 뭐 이게 다 선풀로 만들면 되지 나중에 뭐 좋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되게 별로 연연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니까 긍정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멋지네요. 사실 이렇게 솔직하고 긍정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네. 또 솔비 씨의 또 매력인 것 같아요. 지금 또 보니까. 근데 이렇게 솔직한 것이 좀 지나쳐서 오해를 받는 경우들도 네. 있다고 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저도 솔직한 질문 하나. 기대된다. 네. 뭐지? 솔직한 질문. 솔직하지 못하면 바로 공격할 거예요. 아. 네. 솔직하게. 네. 권지아는 기가 세고 버릇이 없다. 뭐 이런 오해들 그리고 30대가 되니까 얌전한 여자 코스프레 한다. 일부러 그러는 거다. 왜? 네, 뭐 그런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기가 센 거는 난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가 세요? 잘 모르죠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이렇게 느꼈을 때. 아, 지금 저희랑 네, 얘기할 때는 그런 느낌이 아닌데 굉장히 편안하게 얘기 나누고 있어요. 네, 다른 분들이 그런 그러니까 기가 세다라고 갖고 있는 그 의미 자체가 많은 분들이 솔직하거나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거나 당당하거나 자신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되게 안 좋게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네.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강해 보이려고 했던 건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약한 걸 알거든요. 제가 되게 여린 걸 알기 때문에 네. 내가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 보여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먼저 공격하기 전에 내가 공격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어린 마음에
누군가한테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됐지만 그게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과도해진 게 있었어요. 브레이크가 이제 없는 상태로 이제 계속 달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 영상 보면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제가 진짜 전 제 영상 보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아, 무슨 방송 출연했던 영상? 네, 뭐 옛날 영상 보면서 얘 왜 한 거야? 막 혼자 이러고 있고 그리고 또 되게 웃긴 것도 저도 웃고 그러니까 연예인은 처음 데뷔를 하고 가장 그 임팩트가 강한 모습만 기억을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인상에 남는 모습만 근데 저도 살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어요 천방지축처럼 어렸을 때처럼 저도 보는 시야가 바뀌고 관점들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저 자체가 진짜 변화가 좀 된 것 같아요. 많이 성숙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또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솔직하니까 보여드리는 건데 뭐 시집 가려고 뭐 준비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변하는 건데 사람이.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그 나이에 그대로 살겠어요. 다 예전이랑 똑같으세요. 얼굴이면 뭐 생각이면 다. 나 알죠. 옛날 사진 보세요. 그렇죠. 근데 왜 연예인이 변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건강하게 잘 성숙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